여러분께 채널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캠핑장입니다. 제가 요번 시간에 지금 원노들 제가 보면서 너무 예뻐서 자, 요 원노들은 어저께 저희 엄마가 관수를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지금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을 풍덩 담가가지고 관수를 했어요. 갖고 만져보니까 돌덩이처럼 단단해요. 너무 예쁘죠? 요 원노 언제 심어준 거야? 22년 11월 15일. 어머, 1년 됐어, 1년. 야, 시간이 이렇게 빨라. 자, 다부대기 머노를 되게 많이 키우잖아요. 많이 키우는데, 머노한테서 제가 많이 봤던 증상들은, 까맣게 타서 죽는 증상들을 좀 제일 많이 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새까맣게. 그러니까 머노들은요, 막 얘가 하얗게 막 물이 차갖고 노랗게 물 차갖고 막 이렇게 막 주졸주졸 막다 이렇게 죽는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목대가 새까맣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들은 제가 좀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약간 조금 그 다육들마다 오는 병의 양상이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야, 요 머노도 진짜 예쁘다. 요 머노는 4월 11일 날 너무 잘생겼죠. 자, 머노 잘 키우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모든 다육들이 뭐 따로 뭐 예쁘게 잘 키우는 비법이 있다거나 저는 이게 그럴까? 지금은 근데 자연스럽게 이 다육은 내가 이렇게 케어하고 저 다육은 저렇게 케어하고 제가 어떤 케어법을 좀 알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먼노는요, 일단 화분부터 저는 좀 낮은 화분에 식재를 하거든요. 근데 높은 화분에 식재한 애들도 있어요. 저 이렇게 어딨지? 어딨지? 이렇게 살짝 상대적으로 높은 화분에다가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식재했을 때도 잘 커요. 다만 너무 큰 화분에 식재하면 먼노가 크는 모양새가 달라요. 얘는 지금 짤뚱하고 둥글둥글하게 크잖아요. 낮은 화분에 식재해서. 근데 화분이 너무 커지잖아요. 자, 저쪽을 한번 가볼까요? 요 먼노는 엄청 큰 화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라우린제처럼 그렇게 커요. 여러분들이 해외 채널을 보게 되면 저 우리처럼 이렇게 먼노를 키우기보다는 저런 형태로 먼노들을 많이 키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종자가 다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분갈이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랑 좀 많이 달라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다육이를 작은 화분에다가 몰아넣어서 딸딸딸 묵혀서 그런 키우는 방법들을 우리는 이제 그렇게 키워댔다고 한다면, 키워댔다고 하니까 좀 웃기지만, 그렇게 키웠다고 한다면, 해외 채널에서는 머노를 어떻게 키우냐면은, 그러니까 다육들을 뭐 보통 어떻게 키우냐면은, 뭐 이렇게 화분도 되게 넉넉하게. 화분도 넉넉하게 그 해가지고 뭐이그 뿌리도 안 털고 흙도 그대로 가져가요. 그런 식으로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다육들이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강한 스트레스 상황이어서 짤뚱하게 만들고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백분을 더 많이 만들어 낼 필요도 별로 없고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저렇게 저게 이제 큰 화분에 식재를 하게 되면 모양이 저렇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렇게 먼노를 일단 빨리 고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낮은 화분에 딸딸딸 묵혀가지고 요렇게 만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먼노는 백분이 있는 다육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라우이를 키워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라우이가 물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다육이가 아니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물을 그렇게 자주 주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먼노들이 그러면 살은 빠져. 살은 그냥 많이 이렇게 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 이렇게 굳혀지기는 하죠. 그치만 예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머노를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관수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여름에 성장해요, 여러분들. 이 백분 있는 애들이 동형 다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그래갖고 겨울에 성장해서 여름에 관수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머노는요, 여름에 잘 커요. 여름에 잘 크고요. 물잘 받아 먹어요. 갖고 통통하게 여름에 그렇게 키울 수 있거든요. 갖고 여름에 만약에 먼노들을 좀 굶겼다 하시면은 먼노들이 썩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름에도 의외로 물을 잘 먹는 다육, 물잘 먹고 잘 크는 다육이가 먼노예요, 먼노. 그래서 제가 먼노 얘기하면
브릿지 대학 사장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 제 처음에 원노를 그렇게 못 키운다고 맨날 원노 얘기만 하면 원노 못 키운다고 그렇게 하셔서 여름에 물 안 주고 원노들 막 이렇게 딸딸 굶겨가지고 그렇게 키우시는 그런 스타일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야 언니 원노 물 좀 잘 주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원노들 물 먹여가면서 키우니까 너무 잘 키워 너무. 자 요거는 우리 브릿지 대학에서 제가 요거는 사실 우리 러블리 로즈님하고 우리 브릿지 대학 사장님하고 합식을 했었던 장독 뚜껑에 합식했던 먼노예요. 완전 오렌지색이 됐죠. 이거 이후에 사장님하고 또 한 번 또 제가 장독대에다 분갈이했던 녀석도 진짜 명품이에요. 너무 잘생겼죠. 무거워갖고 소환을 못해. 얘네들 소환해가지고 꽃대도 잘라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 얘네들. 이렇게 그래서 꽃대 자리가 지금 저렇게 복토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해야지 미모가 빛나는데 말이죠. 다음에 여기는 먼노 철화예요. 먼노 철화는요 여러분들 인기가 한동안 굉장히 많아가지고 먼노 철화의 가격대가 많이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저런 대품 먼노 철화가 거의 30만원 정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 먼노 철화도 물을 좀 먹이면서 낮은 분에다가 좀 널쩍하게 키워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그 통통하고 짤뚱하게 낮은 분이 여러분들 먼노한테는 딱 어머 어떻게 얘 깍지 생겼다. 아이고 자 너는 소환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부떼기 그 원노 키우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는 원노를 진짜 많이 키우고 있어요. 정말 많이 원노를 키우고 있는데 철화, 외도, 변이, 금 막 이렇게 가리지 않고 원노는 지금 많이 키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원노를 많이 키우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생겼냐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원노라고 하면은 무조건 아주 자연스럽게 화분 선택하는 거 관수하는 거, 뭐 어떤 위치 놓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원노를 좀 더 잘 키우나? 아니 많이 키워요. 전 잘 키운다 생각보다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원노를 좀 많이 키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키우다 보니까 경험이 많겠죠. 경험이 많아서 얘가 좋아하는 거 혹은 얘가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노다라고 하면 어떤 먼노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부터 어떤 화분의 식재를 해야지 예쁜지 관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위치에서 잘 크는지 얘네들을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를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다육이를 애정을 하고 애정하면서 그 다육이를 진짜로 많이 키우게 되면 특정 다육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먼노들은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키웠던 먼노들이에요. 정말 사이즈가 이제 어마어마하죠. 먼노는 여러분들 대품으로 크는 다육이에요. 한쪽 부모가 라울이라는 점은 확실하고요. 먼노가 라울인제의 교배종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라울인제나 먼노나 뭐 일본 성형이나 진짜로 외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진짜 보면은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이렇게 라울인제 하이브리드 혹은 라울인제도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사실상 먼노하고 크게 구별이 안 가거든요. 자, 여기도 먼노, 여기도 먼노. 제가 먼노 100개 키우는 게 제 목표라고 했잖아요. 먼노 100개는 이미 예전에 달성이 됐어요. 어떻게 블레르블랑크 목대가 죽었다. 아이고 이거 정리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이거 저 녀석들 지우개처럼 예쁘죠. 지우개 깎아놓은 것 같이 생겼죠. 왜 갑자기 지우개? 아 여러분들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요. 그 지우개 얼마나 예뻐요. 그 아유 얘도 그러네. 얘도 이상하네. 자 소환해야 되겠다. 얘네 두 개 소환. 아유 참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문제다 여기들 발견하고 와 뭔노 봐. 야 얘는 여기다 심는 것 좀 아닌데. 얘 화분 바꿔야 되겠다. 얘도 소환. 그래서 이번 시간 다부떼기 키우고 있는 먼노들 다부떼기는 도대체 먼노를 어떻게 키우고 있나 많이 키우고 있어요. 많이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일정한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용량의 법칙이라고는 해야 될까 특정한 양만큼 도달을 해야 숙달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다육도 마찬가지 분갈이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많이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경험을 많이 하고 숙련이 돼야지 그 일이 진짜 내 손에 찹찹찹 붙어갖고 일이 능률이 빨라지는 거지
단순한 작업이라 할지라도 간혹가다 띄엄띄엄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능력자가 되지 않아요? 어, 이쁘다. 갑자기 노을로 급뻥 갑자기 깜짝 놀라셨죠. 제가 소리 질러가지고. 자, 이번 시간에는 다부대기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먼놈은 아우 아리엘 너무 사랑스러워. 이거 뭔데 이렇게 로메오 너무 예쁘다. 자, 이렇게 먼노들 이야기 드렸어요. 다부대 가면 먼노 파랑새 뭐 또 많죠. 저 온슬로우도 엄청 좋아하고요. 벤바데스도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는 다육이 별로 없죠. 좋게. 어, 케빈 카이저도 예쁘네. 야, 너는 꽃대가 지금 어느 때인데 아직도 꽃대가 나오냐. 아, 제가 진짜 올여름에 다육이 꽃대에서 온 진디. 깍지 아니고 진디. 깍지도 힘들지만 제가 진짜 진디 때문에 진짜 징글징글해가지고 아유 이쁘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부땡네 뭐 이거 분갈이네도 자리 잡은 거 봐. 미치겠다. 진짜 너무 이쁘다. 어우 환상적이다. 자, 어우 여기도 먼노 있죠? 예쁘죠? 이렇게 예쁘다니까요. 자, 먼노. 많은 분들이 다부땡이 왜 먼노 하는지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저 되게 기분 좋아요. 그쵸? 공감대, 극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렇지. 뮬란이 한쪽 부모가, 뮬란 한쪽 부모가 미인이야, 미인. 앞만 봐도 미인의 꽃을 너무 닮았어. 뮬란의 한쪽 엄마는 미인인 걸로 제 마음대로 족보를 정리를 합니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아니면 어머 아니었어? 엄청 닮았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죠. 재밌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상상력이 막 이렇게 막 생기면서 너무 좋다니까요. 미치겠죠? 호리즌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쳐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어머 너 뭐야? 트럼소? 미치겠다 진짜. 이 트럼소 프리티다육에서 온 트럼소거든요. 야 정말 대박이다 대박이야. 언니 세상에 어디서 트럼소 이렇게 멋진 거 갖고 왔어. 세상에 너무 잘 큰다. 지금 있어요. 프리티다에게 요 트럼소 2만원 다시 입고됐으니까 문의하시면 돼요. 어 너무 예쁘죠. 이 양진도 프리티다육 양진이에요. 제가 양진 저거 양진초라를 제가 5만원에 소개해드렸나? 저는 요거를 드려가지고 진짜로 세상 찌글찌글하게 못생기게 키우다가 안되겠다 해갖고 완전 분갈이 새로 해주면서 물을 진짜 정말 많이 먹이고 방그늘에 놔두게 해갖고 완전 살려냈어요. 처음에 진짜 얘 정말 몸 거의 몸이 3분의 1밖에 안 됐었거든요. 아 좋아 이럴 때. 야 너 뭐야 너 또 아우 진짜 꽃 좀 그만 올려. 응? 골드 섀도우 금. 진짜 정말 너 누가 어머 너는 왜 누워있어? 피곤해? 어머 세상에 독일 샴페인이 이렇게 예쁩니다. 너 다시 올라가. 그리고 정신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어머 여기도 꽃대가. 나 진짜 제가 올해 진짜 아 정말 제가 꽃대에서 온 그 피해 때문에 진짜 아주 꽃띠만 보면 아주 어머 악무도 너무 예쁘죠. 오늘 이제 그만 인사드릴게요. 오늘 한도 끝도 없어.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머 죽었네. 아 진짜 넌 왜 그래? 응? 아 정말 어머 너도? 이런 진짜 이런 아우 이런 배은망덕 너도 소환.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전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